반박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박은 반대 측부터 시작을 하겠고요. 2분의 시간 주어집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시작해 주시죠. 반대측 반박을 맡은 김용준입니다. 법적으로 청년 고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업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 확대시켜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공공기관의 경우 본 제도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조사처의 발표에 따르면 법이 목표하는 구직이 힘든 청년들에 대한 혜택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기업의 책임의식을 언급하셨는데요. 기업의 책임의식을 떠나 본 제도는 중산층에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현행 법체계와 모순되는 제도입니다. 다음으로 기업에게 이익이 돌아간다고 하셨는데요. 벨기에 로제타 플랜의 경우나 우리나라에서 공공기업의 이 제도를 적용한 경우를 보았을 때 장기적인 이익을 기대하기는 커녕 단기적인 실효성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저희는 이번 제도에 대해서 법적 체계와 모순됨은 물론 실효성이 없고 청년층에게 진짜 힘을 줄 수 없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2분의 시간인데 31초를 남겨놓고 반박을 마친 반대 측이었습니다. 네.